안녕하세요. 헌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16강, 바로 32페이지에서 공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프린트는 33페이지고요. 우리가 이 33페이지에서 풀어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는 1번, 2번, 6번, 8번 네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먼저 풀어보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 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이 자료를 분석해서 가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포장지를 벗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봅시다. 자료는 어디서? 상하이. 일단 상하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독립신문이 여러분 기관지였던 단체는 두 가지가 있죠. 서재필의 독립협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그 중에서 상하이에서 활동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죠? 일단 공부가, 개념 공부가 충실한 친구들은 상하이에서 독립신문을 기관지로 둔 단체, 이것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라는 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좀 더 봅시다. 임시정부가 독립신문을 만든 이유는 국내의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간행되었다. 독립신문은 중국이랑 미주 등 해외 한인 동포들 뿐만 아니라 가해 뭐? 결정적인 틀. 연통제랑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에도 배포되었다. 연통제랑 교통국이 뭐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비밀 연락망이었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힌트가 독립신문, 연통제, 교통국인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연통제, 교통국, 독립신문.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1번, 장용영을 창설하였다. 이 장용영은 여러분들 조선 후기 정조라는 왕이 만든 군대입니다.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원산학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고요. 이게 만들어진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그 고종 때예요. 고종 때.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언제죠? 갑오 2차 개혁 때 이야기죠. 구미위원부. 그쵸, 이거죠. 임시정부가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 미국에 만든 전문 외교기구 구미위원부. 정우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1920년대에 좌우합작운동 당시에 나왔던 선언문이에요. 이 정우의 선언이 계기가 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냐?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쨌건 1920년대에 좌우합작운동 때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고요. 잠깐만요. 자,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가정부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웹툰으로 보는 독립운동 가편. 3.1운동 이후 수립된, 3.1운동 이후라는 거 일단 체크. 3.1운동 이후 수립된 가의 시기별 활동을 그린 만화래요. 자, 봅시다. 그럼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가가 뭔지 볼게요. 일단 어디서 만들어졌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국민대표회의, 여기도 나오죠. 창조파랑 개조파.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활동 방향을 생각했다가, 여기부터 여러분 안 배운 내용이지만 나중에 배울 거야. 여러 차례 근거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에게 선전포고하고 광복군의 활동까지 이어진다. 일단 이걸 몰라도 얘들아, 상하이에 만들어지고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활동 방향을 모색한 3.1운동 이후 수립된 단체. 이게 뭐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결국 이것도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고르라는 거야. 얘들아, 어차피 너네가 지금 임시정부에 관한 문제풀이니까 어차피 이거 임시정부잖아요 라고 알 수 있는데, 여긴 여러분들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자료를 딱 분석해서 이 자료에서 이 자료가 임시정부를 나타낸다 라는 거를 딱 분석을 할 때 근거. 그럼 이게 이 자료가 왜 임시정부를 나타내는 것이냐 라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 자료 안에서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봅시다. 1번,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건 여러분 그 2학년 때 배운 건데 통일신라 중대 뉴스페이퍼 킹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만든 학교가 국학이에요. 그리고 원후부를 설치했다. 이건 여러분들 저랑 수업 시간에 이야기 잘 하는데 우리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시행할 때 군사제도를 개혁하잖아요. 그때 이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든 기구가 원후부입니다. 홍범 18조 되게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갑오 2차 개혁대야 얘들아. 갑오 2차 28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이거 뭐예요? 3.1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였죠. 일본에서 있었던 28독립선언 3.1운동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이거 3.1운동 이후니까 이거 아니죠. 이전입니다. 연통제랑 교통국 그쵸. 이게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이었죠. 임시정부가 만든 비밀연락망 연통제 교통국 정답은 5번이죠. 지금 이게 결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 고르라는 거니까 그죠? 봅시다. 6번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세워진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상하이와 연해주의 정부를 일체 해소. 해소라는 건 없애버리는 얘기야. 없애고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 정부는 어디에 둔다? 상하이에 둔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 봐봐. 상하이랑 연해주에 일단 정부가 있었대요. 이 정부를 일단 없애고 뭐를 중심으로?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정부가 몇 개 나온 거야? 상하이, 연해주, 한성정부 세 개 나온 거죠. 이 세 개의 정부를 합친다. 어디 그리고 합친 정부 어디에 둔다? 상하이에 둔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 과정이었죠.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타워,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세 개가 만들어진 거야. 그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세 개의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자. 네,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뭐가 중심이 되었죠? 네, 외교론자들이 상하이의 근거를 두고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외교론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가 통합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야 얘들아.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개념에 충실하면 첫째 둘째 사실 기본적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결국 이거 또 뭐에 대한 얘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 고르라는 거죠.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였죠. 애국공채를 발행해서 군자금을 모았다. 맞는 얘기죠. 국내와 연락을 하기 위해 뭐를? 연통제를 실시했다. 연통제랑 교통국. 구미위원부를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외교전단기구였죠. 외교활동을 펼쳤다.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건데 1930년대에 그 만주지방에서 나왔던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이라 그래가지고 그 좌우합작운동단체의 일환으로 나왔던 무장운동단체인데 요즘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메인메뉴로는 잘 안 나와. 이렇게 선대시로 나와도. 왜냐? 이 동북항일연군에 활동했던 주요 멤버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게 말이 많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기로 나와도 메인 메뉴에서 나오기 힘들어. 어쨌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단체는 있었고 이거는 1930년대 만주지방에 있었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북한 근현대사는 거의 동북항일연군 일대기예요. 여러분들 막 수령님이 막 솔방울로 수탄 만들고 나뭇잎 타고 압록강 건너가서 일본어도 뚝 뺏기고 막 그런 것밖에 안 배워요. 반대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죠. 참 좀 씁쓸한 거죠.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31년 한인 애국단이 결성이 되고 40년에 충칭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랑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일단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은 좀 풀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풀어볼게요. 나중에 30, 40년대까지 공부하면 다 풀 수 있어. 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한인애국단이 결성되는 이 중간 시기. 여러분 나랑 그 표 그렸던 거 기억나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서 초반에 3년 동안 잘 나가다가 국민대표회 이후부터 와르르르 무너지다가 언제부터?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고부터 부흥했잖아. 그러니까 이전이면 가에 들어갈 거 내용이 뭐예요? 그래요 이거. 임시정부가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이 내용,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이죠. 봅시다. 한국 광복군 창설.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때 이후에요.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군사 조직입니다. 국민대표회의, 그쵸? 임시정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시발점 중에 하나였죠. 물론 근본적 원인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가에 들어갈 거 국민대표회의 시기상 맞는 거죠. 연통제랑 교통국, 이거 임시정부가 초반에 3년 동안 잘 나갈 때 존재했던 비밀 연락망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일본에 의해서 없어졌죠. 나에 들어갈 거 아닙니다. 가에 들어간 마저도. 윤봉길이 홍콩공원에 폭탄을 던졌다. 자, 이렇게 망해가던 임시정부가 한인 애국단의 활약으로 부흥한다 그랬어. 그 한인 애국단의 대표적인 멤버가 이봉창과 윤봉길. 특히 윤봉길의 활약으로 임시정부가 화려하게 부흥했다.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맞는 내용이죠. 한인 애국단 멤버 윤봉길의 활약.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기 동안 흥선대원군부터 임시정부까지 문제풀이를 끝마쳤습니다. 이 문제풀이로 과연 몇 명이나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 학기 동안 문제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제는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음 자료, 다음 그림, 다음 표를 보고서 내용으로 올바른 거, 틀린 거를 골라라. 여러분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